울릉도의 새로운 아침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울릉도의 아침은 오징어 잡이 배 조업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밤새 조업을 하고 육지로 돌아와서 오징어를 풀어내는 그 어선의 활동부터 울릉도의 아침은 시작됩니다. 오늘은 독도 체험을 위해서 사동 여객선 터미널에 왔습니다. 사동항에서 독도를 돌아가는 대하해운의 독도 배편을 타고 오늘 독도를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울릉도 왔으니까 독도를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침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독도에 배가 닿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독도 배를 9시 10분에 출발한다고 그러네요. 한번 탐방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 늘 꿈에 그리던 독도 오늘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독도 표 받으러 왔는데요. 예매하셨어요? 예. 신분증 주세요. 8시 40분부터 배 탑승 가능하세요. 어디로 타요? 여기 뒤에 현수막 걸려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독도 가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독도를 찾아갑니다. 독도는 그만큼 우리나라 백성 국민들에게 지켜야 될 땅이라고 느껴지고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일본 놈들이 자기 땅이라고들 우기고 또 그 땅이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위정자들이 있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런 느낌으로 손에 태극기를 쥐고 다들 독도 가는 배를 타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분다 그래서 독도의 접안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연 접안할 수 있을지 3대의 덕을 쌓아야 독도의 접안에서 독도 땅을 밟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독도를 찾아가서 독도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합실하는 이미 만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울릉도에 관광하신 분들이잖아요. 독도만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들 들어와 계십니다. 배를 탈 때는 신분증 꼭 필요합니다. 독도를 왕복할 우리들의 시플라워호네요. 대하해운에서 있는 시플라워호. 배가 밑이 이렇게 뻥 뚫린 건 계속정이거든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물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가 뚫혀 있는데 이게 우리 타고 갈 배인데 과연 이 풍랑을 얼마나 독도 쪽에는 풍랑이 심하다 그러는데 풍랑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이 좌석이 있는 거죠? 예예 지정석에 앉으세요. 예 앞으로 들어가세요. 예. 지정석 있어? 다리가 있어? 배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승객들이 자리에 다 이렇게 좌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백호동을 두 번 울리고 드디어 슬슬 출항합니다. 독도를 향해서 갑니다.
네, 드디어 독도가 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도는 좀 높지만 선수 난간 사이로 독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카메라에는 그 독도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눈으로는 정확하게 저 앞에 독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파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울렁거립니다. 저번 장소가 만들어져 있는 호우가 살짝 보이네요. 자, 그렇게 싹 들어가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방송이 나오는데요. 파도가 높아서 접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파도를 접안해 주려고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이렇게라도 차에 대해서 추억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리지는 못하고요. 이제 다 같이 갑판으로 나갑니다. 아, 이게 독도의 모습입니다. 자, 독도야, 다음에 또 올게. 뭔 발짓은 아마 뭐 태극기라도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고함이라도 질러보고 갑니다. 저 우리 땅 맞는데 못 들어가고 갑니다. 그래도 확실히 우리 땅이니까 여기까지 와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땅이라 오기 살면 일본에 여기까지 와보지도 못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을 확실하죠. 이렇게라도 보고 돌아갑니다. 아, 정말 이 망망대해에 딱 화이섬 두 개가 떠 있네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그랬을까요? 이 험악한 망망대해에서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고 이 공기 부양정 계속적으로 오는 것도 벌써 1시간 반이 울릉도에서 걸리는데 울릉도에서 뗏목 타고 여기로 와가지고 이 섬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옛날 선조들입니다. 아쉬운 사람들은 보러 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 자, 이렇게 독도와 작별하고 떠나갑니다. 어우, 돌아가는 길은 파도가 엄청 셉니다. 이곳은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폭포, 동네 폭포입니다. 울릉도에 폭포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요. 딱 한 개 있다고 그러네요. 네, 이 폭포가 지금 큰 폭포인데 사방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물을 가다다가 흘러보내면서 폭포가 생긴 거라고 그러는데요. 화산수민 폭포에서 울릉도에서 폭포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저 울릉도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걸 처음 봅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게 동네 폭포인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네 폭포인가 봐요. 제법 좀 높은 데서 물줄기가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철도 아닌데, 저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계곡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리 위에 올라가서 관망하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동네 폭포네요. 울릉도 산속에 이런 폭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울릉도에서 물이 이렇게 정말로 수량도 적은 수량이 아닌데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이 산속이 지금 화산계고 화산암이고 메말라 있을 텐데 물이 솟아 나와서 이렇게 흐른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동네 폭포가 저 꼭대기부터 흘러내리는데, 아, 날개가 있다면 올라가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싶네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그, 뭐 좀 촬영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단체가 나간 게 무더기로 와가지고, 아, 지금 또 여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울릉 해당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촛대바위까지 연결되는 제 첫 번째 1번 길. 총 거리가 1.9km고요.
소요 시간이 1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변가로 쫙 이렇게 연결되는 길입니다. 해안 도로, 해안 해변가를 따라서 절벽길로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저기 저동항에 촛대바위까지 약 1.9km 정도 연결되는 길이랍니다. 이게 울릉도 원래 제1번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풍광이 끝내주는 길입니다. 날씨 좋을 때 오시면 한 번쯤 이 길을 꼭 걸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울릉도에서 마지막 식사는 물회를 하나 먹고 그랬습니다. 참 관광지가 돼서 1인분으로 밥을 시켜 먹기가 참 힘들어요. 눈치 보고 물회도 2만원인데 2만원짜리 하나 주문하는데도 상당히 눈치 보고 주문해야 되고 물어보고 주문해야 되고 울릉도 여행이 혼자 여행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경치 좋고 다 좋은데 식당 사람들 불친절하고 이게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런가 너무 불친절하고 그 다음에 밥 먹기가 그렇게 용치 않습니다. 물회를 울릉도 마지막 저녁 식사로 장식하고 내일 떠나갑니다. 자, 울릉도에서 저녁 식사, 마지막 저녁 식사죠. 오늘은 물회로 했습니다. 이 오징어 물회가 원래 유명한데 오징어가 워낙 안 나다 보니까 이제는 생선회로 화로 물회로 그렇게 대칭했네요. 그래서 물회로 울릉도 왔으니까 물회를 한번 먹고는 가야죠. 그래서 저녁밥을 물회로 했죠. 맛있게 생겼는데 벌써 입에 침이 슥 돕니다. 네,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